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포호수 근처에 있는 톰스 비스트로입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오른쪽에 우체국, 앞쪽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12대 정도 주차 공간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아쉽게도 경포호수나 경포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메뉴입니다. 피자가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짜렐라 파이, 피자 아니고 파이입니다. 그리고 해물 리조또 안 매운맛을 시켰어요. 메뉴를 정하셨다면 카운터로 직접 가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선불이에요. 카운터 쪽을 보면 셀프바가 있습니다. 영상 앞쪽에 보이는 기둥 뒤에 셀프바가 있어요. 휴지, 물티슈, 칼, 수저, 포크가 비치되어 있고 피클과 매운 소스, 치즈가루, 꿀이 있습니다. 가져다 주지 않으니 직접 가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피클이 있는지 모르시고 꾸덕꾸덕하고 느끼한 피자와 파스타를 피클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방문하시면 꼭 피클 챙겨서 입가심하면서 드세요. 안 그러시면 느끼한 맛에 음식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톰스 비스트로 베스트 메뉴인 모짜렐라 파이가 나왔습니다. 치즈가 쭉 늘어나죠. 파이 속에 치즈가 엄청납니다. 치즈가 있는 음식은 따뜻할 때 얼른 먹어야 합니다. 치즈가 굳으면 맛이 없어요. 이건 해물 리조또입니다. 새우 한 마리, 조개 3개, 홍합 3개가 들어있어요. 양도 적고 맛도 별로입니다. 해물 리조또는 비추합니다. 우리 짠이도 피자를 아주 잘 먹어요. 좀 딱딱해져서 꿀을 뿌려줬더니 한 조각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강릉에 놀러 오신 분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톰스 비스트로에 3번 방문했는데요. 가성비 맛집도 아니고 리조또는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짜렐라 파이, 파스타는 먹을만 합니다. 꾸덕꾸덕한 치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톰스 비스트로에 방문해 보세요. 아이가 있다 보니 주문하는 음식에 제한이 따릅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그래서 올라오는 맛집 영상이 아이가 먹기에 적당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